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행정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 물어본 게 있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대원칙이 그거죠. 안 보면 틀릴 수 있는 거 확인하는 거.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어차피 다 잘 알 수 있는 것은 봐봤자 소용이 없죠. 별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안 보면 틀릴 수 있는 거.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거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다른 거 볼 수도 있는데 이거 없이 엉뚱하게 보면 안 되는 거지. 뭐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정리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문제 풀어봤는데 틀린 것을 체크해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. 그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특히 틀린 문제 다시 보기. 틀렸던 문제 다시 보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. 혹시 여러분 공부하는 중간에 제가 저한테 상담원 학생들한테는 하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세 번 틀린 거 있다 그럼 이것부터 먼저 확인하는 거지 이것부터 두 번 틀렸었다 그 다음에 이거 확인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한 번 틀렸던 거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공부할 때 수험생일 때 여기까지 확인하니까 시간이 없던데 여기까지 확인하니까 뭐 시험 치러 가는 날짜더라고 그죠?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는 좀 시간 낭비가 될수 있고 그냥 안 보면 틀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런 그런 거죠. 평소에 이런 거좀 해놔야 되는데 한번 보고 두번 봤는데 그래도 틀렸다. 그러면 꼭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지. 안 그러면 또 틀리기 때문에. 여러분들 한번 봤다고 해서 늦게 된게 아니고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또 까먹습니다. 또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요. 그래서 또 틀립니다.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. 틀렸는데 또 틀렸다 다음에 그런 것들 그런 걸 이제 안 틀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는 우리 그 공무원에 고약이 출제되는데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있죠. 암기사항을 확인하는 거. 여러분 공부하면서 표시하고 다 정리해놨을 겁니다. 암기사항 확인.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은 학자 그리고 무슨 순서 단계 순서나 단계 이런 거 정해진 게 있잖아요. 그리고 무슨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. 원칙 이런 것들이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 기억하라는 내용들을 잘 확인해서 이런 문제는 알고 있으면 외우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뭐 틀리는 거라서 그지? 이런 것들 공무원 시험에서 특히 마지막에 해야 될 것들입니다.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. 이제 1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, 그죠? 마지막 정리 잘 하고,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, 그리고 특히 작년처럼 여러분들, 문제 받아보니까 너무 어려운데, 너무 어려우면 남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남들도. 그래서, 남들도 어려워서 커트라인이 확 내려갈 수 있으니까,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, 하나라도 더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. 그러면 작년처럼 커트라인 뭐 72점, 70점 이렇게 나와서, 뭐 여러분들, 평소 같으면 떨어질 점수를 합격할 수 있다는 거지. 쉬우면 또,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. 쉬우면 나만 쉬운 게 아닙니다. 남들도 쉽습니다. 남들도 그죠? 그래가지고 쉬울 때 특히 조심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. 쉬우면 저 커트라인 좀 80점, 85점 막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?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쉽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어렵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라도 더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시험장에 갔을 때 그렇게 해서 시험 잘 치시고 좋은 결과 되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합니다. 화이팅!